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지금은 오늘 5월 14일 부산 강서 강동 지역에 깻잎 재배 농가에 와 있습니다. 지금은 오늘 지금 오후 4시 약 10분이 넘었는데 이게 그늘을 쳐서 이렇게 일부 차광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깨를 보면 깻잎이 이렇게 뒤로 까디집어지기 때문에 이 현상은 그 이 표면에 이씨가 높고 이게 너울너울 잘 못 큰다는 것은 뿌리 아래쪽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뒤로 까디집어지는 것은 표면 이씨가 높다는 겁니다. 지금 요게 한 5cm의 그 표면에 측정했을 때 수분 32%의 이씨 2.6, 온도 21도. 이거를 다시 더 내리서 측정기를, 바닥층에 좀 가까이 가도록 내려가면, 약 20cm 깊이 내려가면, 지금 어떤 현상이 바뀝니다. 수분 99%의 이씨가 1.9 나와요. 그러면 하부에서, 뿌리에 산소 부족으로, 아래쪽에서 뿌리 산소 부족으로, 이건 지금, 그 깨가 생육을 저하된다는 거죠. 그러면 시드름 현상이 오고 그 표면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 이씨가 높아서 함수리로 맞아 이씨가 높아서 이렇게 일어난 뒤집어. 이씨가 높으면 거의 뒤집어지기도 하고 안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그 작물마다 형태가 다른 거죠. 이렇게 좁아가지고 놀이끼리 하면 그 비료 부족 현상이 요렇게 좁아가 안쪽으로 오이고 오미고 지금 요렇게 갓 테두리가 뒤로 말리고 그리고 생육이 완전히 저하된 거는 함수량이 높다는 거죠. 함수량이 높고 표면 이씨가 높다.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잘 자라 보이나 이렇게 깻잎이 뒤집힘이 일어나는 깨가 뒤집어진다는 거죠. 깻잎이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뒤집어지는 거. 이렇게 되면 깨 생산이 조금 적다는 거죠. 우리가 원했던 양보다. 그래서, 요렇게, 정상적으로 너울너울하게 잘 커야 되나, 요건 또 다른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요렇게 되면, 과습이 돼가지고, 뿌리 과습. 요렇게 이씨가 높으면 요렇게 쉐입이 뒤집어지는 거. 과습에다가,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저하됐을 때 낮에 그 탈수로 인해 가 일부 이렇게 타는 놈도 생겨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늘을 찌우고 나면 더 장애 요인이 심해지겠죠. 여기 있는 작물은 잎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하부의 함수량이 많고 이씨량은 표면은 높고 표면은 함수량이 적고 물을 짧게 주시고 물량을 그 한꺼번에 전체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씨량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을 갖다가 짧게 나누어서 지금 이 농가에서는 1시간 반을 준다 그러는데 며칠에 한 번씩 그거를 시간 자체도 좀 줄이고 1시간 반을 주는 걸 30분씩 나누어서 주고 약 전체 1시간 반 중에 30분을 줄이고 1시간만 주는 형태. 그렇게 하면 표면의 함수량을 늘리고 표면 이씨를 갖다가 아래쪽을 데려가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작물이 풀리죠. 지금 깨 전체에 보면 잎 두께도 좀 적고 모양은 함수량을 높이가 모양은 잘 어느 정도 생겼으나 뒤집어진다는 까 뒤집어진다. 그잎 두께가 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일어난 현상. 이렇게 완전히 말리는 거는 그 전체 뿌리가 완전히 연약하다. 뿌리가 연약한 원인은 지하부의 함수량이 많아서 일어나는 겁니다. 작물마다 이런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잘 자라기도 하는데 그 량을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작물별로 보면 그 작물 종과 비슷한 종이나 타종을 보면
이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 오늘도 한국말농법 대표는 밴드 회원 여러분과 유튜브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. 한국말농법 대표 박기헌입니다. 감사합니다.